자, 함수가 여기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모든 다항함수 중에서 차수가 제일 작은 함수를 구해라. 자, 그럼 일단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만족해야 돼? 연속부터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럼 봐봐봐. 일단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항상 hx라는 함수인데 그게 fx 곱하기 gx인 거야. 이걸 잠깐 치환해 놓자. 그럼 h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지금 이 함수가 어디를 기준으로 끊겨 있어? 0이랑 1을 기준으로 끊겨 있잖아. 그럼 끊기지 않은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항함수니까 전부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거든? 그럼 x가 0을 기준으로 x가 0이랑 x가 1에서 뭐 해야 돼? 연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0이랑 x가 1에서 미분 가능,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 돼. 이걸 확인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h의 0이 x가 0의 양에서 확인해 봅시다. 0의 양에서 hx 함수는 0의 양에서는 0의 양이니까 이쪽에 집어넣을 거 아니야.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됐니? 그다음 0의 음에서는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잖아. 됐어? 0의 음. 그럼 어쨌든 gx는 모든 함수의 다항함수란 말이야. gx는 다항함수니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잖아. 그냥 별표 별표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얘를 곱했을 때 얘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얘가 뭐 해야 돼? 0,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g 얼마가 얼마다? 0이 0이다. 하나 찾아낸 거고. 그 다음 0은 안 볼게.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똑같을 테니까. 그 다음 1의 양에서 보면요. fx가 1의 오른쪽에서 얼마야? 0이거든. 그 다음 1의 왼쪽에서도 얼마야? 0이거든. 그럼 이 뒤에가 어차피 별표라서 어차피 어때? 똑같잖아. 곱해서 0이니까. 그럼 무조건 1에서는 얘가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연속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0에서의 미분계수, 이제 얘는 이렇게 해서 연속까지는 끝났다. 그럼 우리가 0에서 미분 가능을 본다는 거는 0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볼거 아니야. 그럼 결국 우리 h'의 0의 양이랑 h'의 0의 이런 거 확인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h'x를 먼저 구해놔야 되겠죠? 그럼 h'x는 f'xgx 플러스 fxg'x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난 h 프라임의 함수가 0의 hx, h 프라임의 함수가 f 0의 양에서 0의 음에서 얘 우미분계수 확인할 거고 좌미분계수 확인할 거고 1의 양에서 1의 음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랑 똑같이 0의 양에서 자 미분 해놓을게요. f 프라임 x는 자 범위 똑같을 때 얘는 마이너스이고 얘는 1이고 얘는 어차피 얼마야? 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지금 0의 양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야? 1인 거죠. 여기까지 돼.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gx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 0의 음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fx 함수. f 프라임이 안 돼. 0의 양에서니까 0보다 클때 여기잖아요. 얘 지금 미분해서 계산한 거 1밖에 안 나오잖아. 그 다음에 0의 음에서는 0보다 왼쪽이니까 여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된 거잖아. 이해됐죠? 그 다음에 fx는 0의 양에서는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죠? 됐어? 그 다음에 0의 음에서는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럼 지금 내가 얘는 어차피 g의 0, 얘는 g의 0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맞죠? 이거 어차피 얘는 다항함수거든. 최고차항에서 1인 다항함수니까 0의 양이든 음이든 무조건 똑같은 놈이란 말이야. 얘는 마찬가지. g 프라임의 0, 그 다음에 g 프라임의 0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아까 얘가 어차피 우리는 g의 0이 얼마라는 걸 확인했어? 0이라는 걸 확인했지. 그럼 어차피 얘는 0, 0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같으려면 얘랑 얘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g 프라임 0이랑 g 프라임 0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g 프라임 0이 얼마였다? 0이었다. 이런 거 찾은 거란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1의 양에서 f 프라임 x 1의 오른쪽에서 미분계수는 2죠. 이해돼? 그다음 1의 왼쪽에서 미분계수는 1이죠. 그럼 여기 똑같이 그냥 g의 2, g의 2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에서 fx는 얼마야? 0이었죠. 1의 왼쪽에서도 fx가 0이었지. 그럼 이 뒤에는 뭐든지 g의 g 프라임의 1, g 프라임의 1의 적어봤자 어차피 얘들은 0이잖아. 이해돼? 그럼 이거 두개 계산한 게 같아야 되니까 얘도 결국 g의 2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 됐니? 그래서 찾아낸 게, 아, g의 2는 무슨? g의 1이잖아. 아, 맞네. 얘왜 내가 갑자기 2 넣었어, 얘들아? 1이다, 1. 얘1 집어넣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g의 1이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찾아낸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럼 결국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차수를 구하는 건데 최고차의 개수는 1이래. 야, 그럼 얘랑 얘 보면 이제 뭐 하고 싶어야 돼? GX는 뭐를 가져요? X제곱을 가지지. 그리고 얘 보면 뭐 가지지? X-1 가지지. 근데 뒤에 또 뭐 가질 수 있지 충분히. 근데 최고 차항의 개수 제일 낮은 차수니까 뒤를 아무것도 안 가진 게 제일 낮은 차수일 거 아니야. 끝. 됐어? A 어? 아 얘를 요 원래 HX 하면 안 됐다. 여기 HX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뭐 KX 이런 식으로 해서 얘랑 상관없는 이거 중에 제일 낮은 차수 이걸 지금 다시 HX라고 하란다. 어쨌든 답은 이게 되는 거고 H의 3은 9 곱하기 2가 돼서 18이 되겠죠. 이해돼요? 네.